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그럼요. 속이 터지겠어요. 터지는 거죠. 근데 그 뭐지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 국수기계 네. 짜장면 기계를 갖고 다니시면서 네. 짜장면을 내주시다면서요? 네네. 사실 짜장면이라는 게 저는 가난해서 참 부모들이 손 잡혀서 가서 짜장면을 먹잖아요. 특별한 날, 입학식 때, 졸업식 때, 뭐 시험 잘 보면은. 근데 난 그래 보진 못했거든.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짜장면을 수많은 국수를 만들고 여러 수만 명 먹였습니다. 어디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철이면 푸르게 싣고 복봉고차 썩어물이 한 거 하나 싣고 그냥 네, 밀가루 하여가지고 예 네, 계속 잠은 어디서 트럭에 주무시고? 예 네, 잠은 절에서도 자고 아 절에서도 네, 자고 스님들이 또 많이 도와줘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무료급식 같은 그런 걸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료급식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아 또 그게 네. 또 공부고 국수가 길이에요, 길.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내가 가는 길이다. 아. 모두가 가는 길. 그게 또 공부고. 이게 네네. 수업료, 수업료. 그 수업료를 누가 때웠냐? 가족이 때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참 나쁜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던 누군가가 뭔가 했을 때 꼭 가족들이 네. 희생을 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청담동에서 좀 고급 한식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고가로 하고 있는 걸 아는데. 한식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당제 그 첫 단계로 강남에 음식점을 차렸어요. 네네. 차린 것까진 좋아. 네네. 빚 내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돈 빌리고. 아, 금사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금사라기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필 왜 청담동에다가 차리셨어요? 그리고 그게 풀코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도 그래, 많이 그래. 하시거든요. 한식 세계화는 고급화도 같이 가야 된다. 불란소리 뭐 이런 거는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먹으면서 왜 한식은 그렇게 안 주냐. 아하. 배불러서 못 먹겠다. 네. 아니 배찰 만큼만 먹으면 되지. 대가는 지불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음식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음식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먹겠냐. 문화의 성장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하. 그래야지 성장을 하지. 근데 투자는 안 해. 말로는 전부 세계화야. 자기 지갑에서 돈 내진 않아. 맞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또 한간에는 반낙식적인데 네. 또 돈을 벌려고 한다. 돈 못 벌었어. 오히려 빚지셨어요.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 빚 갚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다가 또 가만히 막. 아니 적당한 가격에 네. 제가 보니까 요리는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적당한 가격 또 그 월세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네. 어느 정도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이윤도 남고 이러는데 오로지 좋은 음식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안 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 받지 않고 주는 게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반드시 돈을 받고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무책임해져요. 네? 내가 그냥 주는 건 좋아. 맞습니다. 근데 내 살림이 어려워지면은 네. 그게 오히려 더 이 내 살림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거든. 네. 음식점을 때려치우자. 아하. 그래 음식점 접어치울 생각이야.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금 폐업소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 처음인데 홍보 방송은 여러모로 맞지만 네, 갑자기 때려치울 생각이에요. 이거 역전이야. 예. 완전히 그 뭐 프로그램 반전이에요. 아니 예측 불허세요. 예. 문 닫을 생각이에요. 아 정말.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걸 뭐 광고를 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이래까지 방랑식객을 해오면서 네네네네. 자연이 좋아서 내 안에 그한 장미 정원에서 그 장미의 향기를 꺼내서 네네. 맡을 수 있는 사람 맡으라고 자유롭게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내 요리 학교를 짓고 있어요. 네네. 자연 요리 학교. 네네. 오지에다가 네네.
청정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차라리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아.